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완전히 이제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세계를 공부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사이 이 소위 인공지능 전쟁 이게 이제 참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인공지능 전쟁에서는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규모의 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을 훈련시킬 수 있고 중국은 문제가 없겠죠. 대규모 데이터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 컴퓨팅 파워, 컴퓨팅 자원이죠. AI 반도체 칩이 있어야 되는 거죠. AI 반도체 칩을 여러분들 그냥 다 수출한 걸 금지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런 보시게 되면은 이 어제도 간단하게 보셨지만 지금 카카오가 거대 여러분들 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는데 성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고민하는데 그중에 여러분 중요한 요인이 데이터의 부족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부족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들 미국이 AI 반도체를 수출한 것을 줄여버린 거죠. 못하도록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AI가 추격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버렸다. 미국의 선두주자인 오픈 AI와 경쟁할 만한 모델을 중국이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와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술 기업 투자 제한이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 중국의 AI 기반의 기본이 되는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LLM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돈 문제도 있겠지만 칩을 못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늦게나마 미국이 이제 깨우친 거죠. 더 이상 기회를 줘서 안 되겠다. 현재 AI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오픈 AI사는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LLM 중 하나로 꼽히는 GPT-4를 최근 선보였다. GPT-2, 3, 3.5, 4 점점 유능해지는 거죠. 예. LLM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모든 생성형 AI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기술인데 중국은 이 같은 기초 기술 단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카카오 여름 고민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가 만든 그런 대규모 언어 인공지능 모델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겁니다. 낙후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도 자국 기업과 개인이 중국의 반도체, 양자 컴퓨터, AI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자본이 그동안 중국 기술기업을 먹여 살리는 돈줄이었던 만큼 투자 제한의 효과는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엄청나게 타격을 줬네요. 2021년도에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3,440억 달러에서 330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 이런 외국인 직접 투자는 그냥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했네요. 48%에서 1%. 국제 투자자들한테 완전히 신임을 잃어버린 거죠. 이렇게 지금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중국에 특화된 저사양, 저기능의 여러분들 AI 반도체를 만드는데도 미국 정부가 NO라고 해버렸고 또 2위 업체인 AMD도 여러분들 AMD도 기존보다 훨씬 더 사양이 떨어지는 AI 반도체를 만드는데 저사양 반도체를 설계했는데도 NO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 수출 못하는 거죠. 자업자득인 거죠. 아주 중요한 그런 전쟁에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